그룹 방산 계열사인 주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지상방산, 한화디펜스가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 2018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의 통합 부스를 열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한 첨단 무기 체계와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2018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한 그룹 방산 계열사는 지난 회에 이어 참가사 중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을 운영했는데요. 특히 전시관 중앙에 국방 로봇, 드론 시스템, 개인 전투 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와 솔루션을 배치해 인명 손실 최소화와 작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미래 무인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동, 화력, 유도 무기, 방산 전자 등 주력 사업과 관련해 체계 종합 기술에서부터 핵심 구성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는데요. 이를 통해 30여 개국의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외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활로 개척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30개국 이상의 해외 군 방산 관계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이자 방위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룹 방산 계열사가 우리 군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앞장서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